어, 뜨거워. 안녕하세요. 심려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모처럼 쉬는 주말에 베이커스필드 공장에서 일구며 콘 카운티의 한인이 운영하시는 이사벨라 온천을 가보려고 아침 일찍 나섰는데 안개가 이렇게 심하네요. 안개는 이내 거치고 맑은 캘리포니아 하늘이 보이네요. 이렇게 큰 집엔 도대체 누가 살지 궁금해하면서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산을 넘어가야 하니까 가기 전에 가스 리필은 필수예요. 시골이라는 게 상당히 춥네. 아우 추워. 시골 동네 주유소 모양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저 178번을 타고 이쪽으로 쭉 올라갈 거예요. 스타벅스 표시가 있는데 도대체 스타벅스가 어디 있는 걸? 타코벨만 있고 스타벅스가 없네. 아 추워. 아 저기 있다. 스타벅스 찾았어. 스타벅스가 여기 있는 거를 다른 데 가서 헤매갖고 너무 추워 죽겠네. 스타벅스 분위기가 특이하네요. 커피 들고 낑낑거리며 차에 올라탔더니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소리가 나서 너님이 하는 소린 줄 알고 버럭했다는요. 갑자기 장기하씨 노래를 빠진 너님 덕분에 이 산을 넘어가면서 계속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협곡을 지나가면서 음악도 끄고 운전에 집중합니다. 산을 다 넘어 내려와서 이사벨라 레이크 블루바드를 만나면 온천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사벨라 레이크를 가기 전에 있습니다. 이사벨라 온천을 들어가는 입구에 푸른 초원에 양떼가 있다고 누군가가 그랬는데 양떼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온천 밖에서 차박이나 RV 캠핑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마침 사장님 부부가 계셔가지고 바로 페이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가격은 주말 요금이 30불이라고 합니다. 평일날은 25불입니다. 이곳 사장님께서 나름 아기자기하게 열심히 가꾸신 흔적들이 보입니다. 여기 온천물이 땅에서 그냥 솟아나오는 뜨거운 물이라니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유황 냄새도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는 탈의실입니다. 여기 주변을 둘러보니까 마치 80년대에 어디 뭐 일용이나 숭추 이런 데로 MT 왔었던 때가 생각이 나요. 물에 입술을 해보는데 물이 뜨끈뜨끈 처음 섣불리 막 들어갈 수가 없네요. 아 저기 나름 동굴 같은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그 안에 앉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잠시 앉아서 주변을 둘러볼 거예요. 영하의 날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겨울에 많이 추운데 물 안에 있으면 뜨끈뜨끈하고 온몸에서 열이 나서 너무 더워서 오래 있을 수가 없겠어요. 온천탕은 가족탕까지 해서 세 개의 탕이 있는데 온천탕보다는 이 주변에 바베큐 해먹을 수 있는 시설들이 훨씬 더 넓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탈의실이 더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러나저나 저희는 오늘 처음 왔는데 여기서 들리는 말이 1월 8일까지만 하시고 사장님께서 이제 영업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사장님께서 열심히 가꾸어 주신 덕에 나름 한인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었던 이사벨라 온천이
사장님께서 이곳을 떠나신다고 하셔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네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라면도 끓여 먹고 식사도 하길래 혹시나 하고 싸왔던 라면이 있어서 저희도 끓여 먹었는데 너님께서 김치 안 갖고 왔다고 투덜거리면서 지금 라면을 우스려 놓고 끓이고 있습니다. 온천욕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만난 양떼들입니다. 정말로 양떼가 있었네요. 얘는 이쪽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데 바로 절벽이 아래로 막 보여. 우리 한번 담가보겠다고 이 산을 넘어서 왔으니. 와우. 아이고 어지러워. 이제 앞으로 갈 일이 없네? 그 온천 없어지면? 커피도 마셔. 있어요. 아까 커니티라고 써있는데 상류.